6월 27일 목요일 블록미디어 업계 주요 뉴스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6일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겠다는 기업 아이콘루프와 파운투 두 곳이 포함됐습니다. 양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원 확인 방식을 통해 소비자가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실명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개발 중입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된 두 곳은 향후 최대 4년간 블록체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기업 HDAC 테크놀로지가 서울 퇴계로에 위치한 HDAC 한국 지점에서 오브스와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오브스는 이스라엘 블록체인 기업인 헥사그룹에서 진행하는 블록체인 플랫폼 프로젝트입니다. 최근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엑스, 블록체인 기반 결제 솔루션 기업 테라, 온라인 서점 예스24 등 여러 국내 기업들과 MOU를 맺은 바 있습니다. HDAC과 오브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HDAC의 POS 알고리즘 개발에 협력하고 글로벌 마케팅 활동과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협업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이번 파트너십을 토대로 엔드투엔드 블록체인 솔루션 구축을 위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한때 1,550만원 선까지 올라서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26일 9시 30분경 비트코인이 1,400만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오후 2시경 1,500만원도 넘어섰습니다. 한때 1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1,550만원 선까지 넘어섰는데 현재는 소강 상태를 보이며 1,490만원대를 유지 중입니다. 이더리움도 비트코인 상승과 함께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36만원대에 머물던 이더리움은 최고 40만원까지 상승했고 현재는 39만원 선을 지키는 중입니다. 반면 다른 알트코인들은 힘을 쓰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오후 1시를 기점으로 123원까지 상승했던 에이다는 115원까지 내려앉았으며 트론은 큰 변화 없이 46원대를 유지 중입니다. 자국 중심의 디지털 시장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이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 등장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현지 시간 26일 이더리움 월드뉴스가 보도했습니다. EWN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자국의 주권과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디지털 시장은 대부분 국내 기업들로만 이루어진 독특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독립적인 노드에 의해 트랜잭션을 완료하는 블록체인은 중앙기구의 승인이나 감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페이스북을 차단하더라도 페이스북의 마케팅에 이용되는 리브라는 여전히 중국 내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EWN은 페이스북이 10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최소 20억 명이 넘는 사용자 기반을 갖고 있는 만큼 리브라가 JPM 코인보다 세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박하은이었습니다.